향기로운 커피 한 잔, 아름다운 꽃과 화분으로 멋내기, 여기에 건강한 육가공품을 맛있게 먹는 당신은 착한 소비의 주인공, 그 행복한 소비 가이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 상사 영업부 신입사원 이은정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근무하겠습니다. 제주시 연동의 카페로 출근. 아침 7시 반부터 오픈 준비로 바쁜데요. 1년에서 3년 정도 직업훈련을 거친 후 일하는 장애인들의 소중한 일터입니다. 선배님, 아니 제가 오늘 또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이잖아요. 근데 요거 오프닝 업무 지금 뭐하고 계신 거죠? 아침에 오면 테이블을 닦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 시작을 알리는 테이블을 먼저 쫙 닦아야 되는군요.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부터 시작하는 민지 선배는 1년차 바리스타. 첫 월급 받던 날 잊을 수가 없답니다. 첫 월급 탔을 때 뭐 하셨어요? 그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요. 저 사고 싶은 거 사고. 사고 싶은 거 뭐 사셨어요? 화장품. 화장품. 카페에서는 민지 선배와 동료들이 내리는 커피뿐만 아니라 이 예쁜 꽃과 화분들 모두 판매하는 건데요. 네. 되게 식물들도 아기자기하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식물들은 저희 1배움터 원예 사업팀에서 이제 도자기를 빚어서 화분을 심고 저희한테 배달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판매하는 식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지원 사업도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직원분들도 또 다른 교육들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여기는 이제 청년 장애인 바리스타라고 이제 여기 오시기 전에 바리스타 직업 훈련을 거쳐서 완성이 되면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카페 운영하는 모든 것들 너무 사실 착한 소비 그 자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착한 소비를 좀 마음껏 홍보해드리는 그 영상 모델로 오늘 좀 활동해도 될까요? 네. 오늘 좀 제가 좀 CF 하나 찍어도 괜찮을까요? 네네. 물론입니다. 약간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넓은 실내. 꽃향기 은은한 공간. 꽃과 커피를 한 곳에서 즐기다.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선어회. 이곳은 카페에서 판매하는 꽃과 화분이 제작되는 곳입니다. 꽃들은 주로 어디로 다 나가는 건가요? 네, 저희가 기르고 있는 길거리 꽃은 주민센터나 뭐 공공기관 위주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생화라든지 일반 화분 이런 거는 저희 일반 고객에게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정말 플라워샵에 주문하듯이 편안하게 똑같이 이렇게 주문이 되는 거네요. 신입부터 숙련된 선배까지 역할대로 일사불란하게 꽃을 손질하는데요. 아,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다들 선배님들은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7년 차. 7년 정도면은 거의 전문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을 하시면서 정말 이 뿌듯함이나 좀 기쁨이나 보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꽃바구니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 사가가지고 선물 받거나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 보람 있다, 그때에서야 보람 있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이렇게 만든 거 딱 진짜 예쁘게 딱 사갈 때. 직접 꽃다발과 화분을 만들어 봤는데요. 섬세한 손길과 정성이 필요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와랑와랑 홈쇼핑의 이은정입니다. 오늘 정말 가성비 좋은 화분 3종 세트 여러분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화분 어떤 꽃인가요? 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식물은 난타나라는 식물입니다. 난타나. 딱 집에서 정말 키우기 예쁜 화분이죠. 요거는요? 요거는 반데빌라라는 식물입니다. 아, 반데빌라. 이 식물은 코페아입니다. 아, 코페아. 이렇게 아기자기한 화분 3종 세트가 정말 가성비도 좋게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여기에도 특이점이 있어요. 화분, 다른 데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이 뒤에 보시면 직접 흙을 두드려서 직접 다 일일이 화분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가성비 좋게. 단돈 얼마 가격대 예상하시나요? 단돈 2만 원 선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만 원대? 아니 여러분, 진짜 졸업식,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관공서, 도청, 동사무소 여러분 여러 곳에서 하나 정도 간단하게 두개 너무 예쁜 꽃들이죠. 이런 것들이 가격대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2만 원대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주문 전화 주세요.
와랑와랑 상사의 영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찾아간 장애인들의 직업 제어할 일터는 바로 이곳. 15년 역사를 가진 제주 최고의 육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와랑상사 영업 시선 이현정 소세지 공장 입시 완료했습니다. 인공 조미료나 감미료 없이 순수 제주산 재료로만 만드는데요. 소시지를 자르기 전부터 모든 공정에는 장애인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이라면 이 소시지 공정도를 알아야 우리가 판매를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영업부 신입사원이지만 공정을 알아야지 제대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대박이에요. 어, 조지 처리야.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와. 와, 본부장님. 네. 솔직히 선배님들 진짜 정말 인정. 아니, 다들 숙련된 기술이 장난이 아니에요. 다 10년 이상 된 근로자들이에요. 재료 손질부터 기계를 다루는 과정까지 안전과 위생이 중요한 만큼 오랜 기간 훈련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능숙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소세지 자랑 요거 하나 해주시죠. 예, 저희 소세지 자체는 신사랑 원료육을 쓴다는 게 첫째 자랑이고요.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이 버섯 불고기 소세지는 이 제품과 더불어 한 8개 품목은 독일에 가서 콘서트 시국인의 경진대회에 가서 네. 금메달 딴 제품입니다. 아, 그래요? 독일의 소세지도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유럽의 그 최고로 한다는 그 독일에 가서 콘서트 회상에서 금메달 딴 제품이고요. 최고의 품질, 퀄리티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 제가 와보니까 저 별로 만드는 거에 소질이 없어요. 아, 예. 계속 민폐를 주고 있어요. 예. 하지만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말하는 거. 요거 제가 판매를 잘하거든요. 네. 제가 이 홈쇼핑으로 이제 이 소세지들을 완전 완판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내외에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제품들인데요. 그만큼 장애인들이 재활과 자립 기반을 다지는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랑와랑 홈쇼핑 쇼호스트 이은정입니다. 오늘 저희 선배님 네,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화의 마을의 직업재활조사 정성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약간의 훈남, 네, 우리 선배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의 마을 1차 포장실 담당하고 있는 고재현입니다. 독일에는 프랑크푸르트 소세지가 유명하죠. 또 스페인 가면 우리가 하몽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제주하면 흑돼지 소세지를 빠뜨릴 수 없겠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야채 또한도 그 자리에서 키우시고 또 간장과 소시지 그 소스까지 직접 다 담으신 걸로 쓰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다 간장도 담고 있고 야채도 다 직접 심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특히나 여기만의 장점이라고 하면? 육실 볼 때마다 육즙이 씹히고 저희가 야채를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으면 좀 신선한 맛이 나죠. 우리 미남 선배님, 여기 또 살라미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살라미 한번 추천 한번 해주시죠. 살라미 또한 간장도 저희가 만들어서 명품 살라미를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시니까 더 멋있으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금메달 6개까지 받으시는 이런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엄마의 마음으로. 저희는 엄마! 네. 건강을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금메달 6개 금방 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너무 선주문 많이 지금 거의 폭발적으로 지금 여기 지금 매진 상태로 임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품 지금 남아있나요? 소세지는 거의 지금 전 매장, 전 물량이 거의 지금 매진 상태인데요. 살라미 조금 남았네요. 아, 살라미 2개 남았습니다, 지금. 아. 살라미 구워서 먹나요? 아니면 그냥 잘라서 먹어도 되는 건가요? 살라미니까 삶아서 먹어야 됩니다. 잠시 이걸로 좀 때려드리면 될까요? 100% 제주산 흑돼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냉장육 얼마나 신선한지 아시죠? 냉동육이 아니라 냉장육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 바로 와랑와랑 홈쇼핑으로 연락주세요. 빨리 같이 해주세요. 연락주세요. 행복한 일터가 있어 스스로 또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얻는데요. 커피 한 잔에 화분 하나, 건강한 소시지를 사는 착한 소비로 나도 행복해지고 장애인들의 삶도 함께 응원해주세요.